저희가 받은 탈락 후루의 개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있다는 건 다 한 팀씩 저희 아, 다 저희를 탈락 후루로? 나는 베베는 1등하고 조금 마음 못 보고 있었던 것 같고 My expectations are really high. Yes. They've got all genders and they're already so swaggy. So I thought it would be like really dope. 인규는 이걸 하면서 마음에 들었을까? K-POP 할 거면 진짜 잘했어요. 그렇지. 그동안의 커리어를 뛰어넘을 만한 있었어. 있었으면 사람들이 진짜 이제 두손두발 들고 인정. 맞네. 우리 모든 팀에게 탈락 후루라고 지목을 받았어.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총 디렉터인 바다. 바다 문제야 이거 진짜. 역량 부족이었다. 그 베베한테는 우리 꼭 이렇게 세게 얘기하게 해야 되지? 잘할 땐 칭찬 진짜 많이 했어요. 바다 찬양했어 그때. 바다가 워스트가 될 때가 있구나. 왜 그래? 너무 힘들었나 봐 총괄 하느라고. 이제 자존감이 바닥이 되면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대체 뭐를 메가쿨에서 보여주고 싶었지? 뭔가 너무 자만한 적 없는데 자만한 것처럼 나오니까 아 너무 무서워.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욕심이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고 이런 피드백까지 들으니까 저희 촬영 진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일단 엄청 많이 울었어요. 눈 진짜 팅팅 부을 정도로. 이게 그냥 계속 멘탈이 나가고 하니까 엄청 잡으려고 노력했고 계속 한 달 동안 연습했던 걸 그냥 말이 하루지 거의 한 몇 시간 만에 수정을 하는 건데 확신이 안 서네. 너무 도박이라. 연습이 당일에 잡히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몇 시간 전이고 사실. 인원이 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수정을 했어야만 했고 단 한 손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간 느낌.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0, 몇이야 러죠? 2.5입니다. 2.5, 2로 맞출게. 네. 여기 몇이야? 아, 잠시만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 10초만 주세요. 어디가 제일 헷갈려요? 그냥 아니 그냥 헷갈리는 게 문제야. 너무 초조했어요. 진짜 너무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혹시 이렇게 1열로 쓰러지시나요? 너무 1열로만 안 쓰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어쨌든 이거는 베베의 퍼포먼스고 저희는 디렉터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2절 처음 시작할 때 조명 색깔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다 너무 좋으니까 벽만 잘 만들어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켜야죠, 우리 언니. 저희가 지켜야죠. 저희한테 진짜 미안한데. 자신감이 어떡해. 아니에요, 언니. What's your name? 바다리. 언니 스스로 믿어 의심치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멤버들이 버텨주고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묵묵히 각자 자기 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 언니도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무너지면 너네가 무너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바다 언니 생각보다 팀원들이 되게 더 훨씬 단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애들 없었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버텨줘서 저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너져도 절대 이 팀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애들도. 재우가 진짜 더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0.5초 정도 빠르겠어. 고마워. 여러분, 저희 3절 제대로 진짜 클라이막스거든요. 다리 힘 좀 풀리도록 좀만 힘내주세요. 다리 좀 때려주고. 너무 고마웠고 또 이게 나 혼자 감당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나 혼자 감당할 문제도 아니었다라고 좀 많이 깨닫고 레이야, 부인 떨리기 시작한다면 입에 초코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뭐 해보분들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왜 그래요? 왜? 오히려 힘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 정도면 양반이긴 한데 김바타 했어봐, 다 뒤졌어 그냥. 도와주신 23명의 제군들 아 사실 진짜 많이 서툴렀을 거예요. 근데도 여기 참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끝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 했고 이 폭포에 우리가 담겨 있고 우리가 써놓은 글이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네.